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는 이 성장이라고 하는 또 계획과 또 꿈을 가지고 또 현재 모든 교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저의 좀 간증을 잠깐 또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을 또 짧게 요약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변화. 저희 딸이 25살이 될 때에 제가 50 정도 초반, 50, 50 하나 그렇게 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딸이 25살이나 되니까 놀래기도 하고, 벌써 저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해서 제가 딸에게 좀 장난기로 딸에게 어이 반 50이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반 50. 예, 50의 반이 25년이니까 반 50. 예, 그러니까 저희 딸이 저의 장난을 받아치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이 반백 그러더라고요. 반백.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너는 반 50, 나는 반백이 되었구나. 이제 50살이 되었구나. 그러는 가운데 그 딸 아이하고 장난을 치며 나눈 그 대화 속에 제 안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50년 동안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좀 짧은 그런 성찰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50년 동안 무엇을 하고 내가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왔는가?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고민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안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피가 한 6리터에서 7리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피가 얼마 만에 완전히 새로운 피가 피로 되는지 아십니까? 6개월이래요, 6개월. 6개월이 지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피가 새롭게 된대요. 그리고 이 신장, 키드니가 하루에 6리터 되는 피를 180리터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리터를 30바퀴를 돌리면서 독소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몸도 6개월마다 변하고, 그리고 나에게 건강을 주기 위해 내 안에 이 모든 이 신장과 간과 모든 이 신장들이 기능을 하고 제 역할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변화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살았는지에 대한 좀 그런 성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에클레시아 기독연구원, 여러분들 추보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에클레시아 기독연구원을 통해서 2년 전부터 제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신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정말 정말 제대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심각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간증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간증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을까? 이번에 부모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우리 부모님 여전히 옛날 생각하시고요. 여전히 같은 생각을 하고 사시더라고요.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잠깐 만났지만 여전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옛날부터 내가 생각해오고 전에부터 가져왔던 모든 삶의 가치관을 아마 거의 대부분 간직하고 계실 거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선택한 방법은,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50살이 되면은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여기 아마 50살이 넘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50살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인생의 반, 뭐 100살까지 산다면 반이지만 어떻게 보면 반도 아니죠.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 지나고 이제 후반전이 남은 저에게 찾아온 미션은 다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결론에 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기본 조건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요, 마지막 이야기만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얼마만큼 변화가 되었고 얼마만큼 변화가 안 되었고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의 이 짧은 간증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미국은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냥 자연의 어떤 한 현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이 자연의 변화,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내가 지녀왔던 아픔, 심지어 상처, 그리고 옛날부터 가져왔던 나의 어떤 삶의 가치관, 이것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연말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의 사명,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말 신앙세계의 심각한 도전이 오늘 우리 교회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 위기,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아니라
경제 때문에 일어나는 위기가 아니라 자연의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위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한마디로 교회의 위기요, 신앙의 위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위하여 저도 남은 인생을 드리고자 하고요. 목양교회가 저를 통해, 유목사님을 통해 얼마나 우리가 겉으로 성장했고 얼마나 많은 튼튼한 재정을 가져왔는지는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 없고 그거는 확답해드릴 수도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정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신앙의 인생의 가치관을 한번 좀 내려놓고요, 공부를 다시 한번 해야 될 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여나 50살이 안 된 분들은 난 아직 좀 남았구나, 그것이 아니라 일찍일수록 좋습니다. 네, 일찍일수록 좋습니다. 그럴 때에 이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 속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종,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그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마지막 시대에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한 가지가 들어있다면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 하시는 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삶속에 나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겉으로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삶의 의미가 나는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 거고요. 만에 하나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노후를 좀 즐겁게 보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 마음대로 좀 쓸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많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뭘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저는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사야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놈들 한번 당해봐라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 또한 얼마나 아프신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는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정은 소망이 있고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패하고 죄도 짓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인생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다음 주에도 제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이사야 4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이 온 우주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 선포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내 종을 보라, 내 아들을 보라.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자랑거리가 뭐냐면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보라, 내 사랑하는 목양교회를 보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양에 속한 성도들을 보라. 우리 목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어지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의로운 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 아들, 딸이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좀 물어보세요. 부모님한테. 아빠, 엄마, 나는 아빠,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물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아니면 근심 걱정이 되는 아들이요 딸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어디를 가도 자랑하는 내 딸, 자랑하는 내 아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므로 이사야 42장은 1차적으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종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 우리 인생의 출발은 결정권이 나에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 가운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어쩌다 보니 태어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은
내가 생명의 결정권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결정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어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님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종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한 자들이에요.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내가 걸어온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온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여 나온 자리예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남편으로의 부르심, 아내로의 부르심, 목회자로의 부르심, 장로, 권사, 집사로의 부르심,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하고 누가 나한테 저렇게 했으니가 아니고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파송, 가라 하실 때에 알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한평생 성부 하나님의 뜻, 그분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십자가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명하여 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뛰어내릴 수 있지만 이 자리는 성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성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택하신 자리이시기에 그 십자가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가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종은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2절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좀 신비로운 말씀이죠. 진리를 외치지 아니하고 진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진리는 외쳐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말씀은 외쳐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제가 설교하지 않고 침묵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해야 더 맞다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말씀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 계실 때에 빌라도가 왜 너는 말을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너를 고소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한마디를 해라. 그러면 풀려날 것이다. 왜 말을 하지 않느냐? 이때 예수님은 말을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신 이유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말한다고 네가 알아듣겠니입니다. 내가 말한다고 네가 알아듣겠니? 진리는 말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는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오늘 이 강단을 통해 제가 말이라고 하는 수단은 사용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면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압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종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들이 난무하고 언어가 난무한 이 세상 속에 진리는 말을 통해 깨달아지고 말을 통해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진리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성령에 의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는 자가 있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제자들이 그렇게 설교하셔도 제자들이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못 알아들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 전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목사 초년생 때는 설교하면 성도들이 아멘하고 괜찮은 목사라 생각했는데 그거를 깨닫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결국 진리는 성령의 사람들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말들을 많이 하기보다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엄마는 내 마음 안 알아주고 아빠, 엄마는 내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모르지.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해결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부족하지만 이번에 남미에 가서 좀 가족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모님 또 작은아버지 사촌들 만나서 제가 이번에 좀 실천을 좀 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저라도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제가 전에 저 열심히 혼자 사느라 앞만 보고 살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옆에 가족들 좀 돌보지 못하고 관심 가지지 못한 거 너무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은 거 다 제가 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부족한 저의 말과 언어로 행여나 상처를 받으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예.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종은 진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것이 의로운 종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말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 모든 인간들은 피조물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피조물 세계에 오셔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뭘 하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이것이 의로운 종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요, 마음만 상하고, 아, 저도 따지는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나 의로운 종은 상한 갈대, 그 갈대가 왜 상했니? 그게 아니라 그 상한 갈대에 긍휼을 베푸시고, 꺼져가는 등불, 왜 그 등불이 꺼져가냐? 이러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종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지난 삶 살아오시면서 긍휼을 얼마나 베푸셨습니까?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그죠? 예. 긍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섬들이라 했습니다. 섬들이. 이 섬들은 단순히 섬이 아니고 이 섬들이라는 표현은 멀리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섬들까지도 그 교훈을 앙망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리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잘 배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왔는데 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돼, 목회자가 이러면 안 돼, 어느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진리,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종들이 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의로운 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